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을 통치하게 된 카를로스 1세 또는 카를 5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딸 후아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카를로스 1세가 바로 그녀의 아들입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사랑이 미친 후아나 1세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벨라 여왕의 딸 후아나는 막시밀리언 1세와 그녀의 아내 마리드 부르고뉴의 아들 펠리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으로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시작됩니다. 후아나와 펠리페는 만나자마자 급속도로 빠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었지만 이들의 불타는 사랑은 후아나의 짝사랑이 되어버렸고 펠리페는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며 후아나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인지 유전적 질환인지 후아나는 광녀 후아나라고 불릴 만큼 미쳐갔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이 아버지 페르난도 2세에 의해서 평생 성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아버지 페르난도 2세가 사망한 후에는 그녀의 아들이 스페인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1세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입니다. 스페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카를로스 1세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름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카를 5세를 줄여서 카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은 1500년 2월 24일 부르고뉴 공국의 영지인 플랑드르 지방의 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카를이 태어날 당시 어머니 후아나는 이미 신경쇠약과 기절 증세를 보였고 아버지 펠리페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반면 아들인 카를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아나와 펠리페가 스페인 왕위 계승 문제로 스페인을 방문할 때 어린 아기였던 카를을 이 플랑드르 지역에 떼어놓고 온 것만 봐도 그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카를은 플랑드르에 남겨져서 오스트리아의 마르그리트에게 맡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마르그리트가 카를의 교육에 힘을 많이 썼는데요. 카를은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썼고 또 독일어와 라틴어는 배웠는데 또 스페인어를 습득하지는 못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스페인어는 잘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아나와 펠리페는 스페인에서 또 둘째 아들 페르디난트를 낳게 되는데 그는 스페인에서 자라게 되었고 카를은 프랑드르에서 자라게 되어서 이들 형제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합니다. 후아나는 둘째 아들 역시 스페인에 남겨놓고 플랑드르로 떠나 남편을 찾아갔고 이후 정신병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죠. 이 두 아들들은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져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 펠리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고 카를의 어머니 후아나 역시 정신병이 악화되어서 외할아버지 페르난도 2세에 의해 이 성에 유폐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카를은 아버지 영지인 이 부르고뉴 공국을 물려받아서 부르고뉴 대공이 되었는데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고모 마르그리트가 섭정으로 선출되어 섭정을 합니다. 고모는 카를이 스페인 국왕이 되어서 업무가 바빠졌을 때도 그를 도와서 부르고뉴를 잘 다스려 주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1516년 외할아버지 페르난도가 사망을 하고 그 이듬해인 1517년 카를은 생전 처음으로 스페인 땅을 밟고 스페인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그의 나이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어머니 후아나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여왕 자리에 올라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후아나는 이 정신병으로 성에 갇혀 있는 상황이어서 카를이 어머니의 지위를 양도받게 된 것이지요. 카를은 스페인에 도착하자마자 토르데시아스 성에 갇혀 있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스페인에 오기 전에 스페인에서 자란 동생 페르디난트가 어머니와 합의를 해서 스페인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로부터 왕권을 양위받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서명을 받기로 한 것이죠. 어머니와 오래 떨어져 있었던 카를과 후아나 사이에는 사실 애틋함 따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인사말이 오갔고 문건에 서명을 받은 것이 다였죠. 이렇게 카를은 어머니와 공동왕으로 선포가 되어 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카를은 외할아버지의 영토인 아라곤 왕국까지 물려받아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을 다 다스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광대한 아메리카 식민지와 나폴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로부터 합스부르크 왕실이 소유한 중동부 유럽의 광대한 영토를 물려받게 되었으니 부르고뉴 공국의 발루아 부르고뉴 가문과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카를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아라곤과 카스티아의 국왕, 부르곤디 공작, 브라반트 공작, 플란더스 백작, 룩셈부르크 공작, 네덜란드 영주, 밀라노 공작이라는 긴 호칭이 붙여져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호칭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야돌리드에 도착하게 된 카를은 자신의 새 할머니 제르멘을 만나면서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할아버지인 페르난도 2세는 아내인 이사벨라 여왕이 사망한 후에 프랑스의 루이 12세의 조카 제르멘 드 푸아와 재혼을 해서 후계자를 낳기 위해 무던 애를 썼지만 결국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을 해서 제르멘은 29살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죠. 그런데 카를과 제르멘은 처음 보자마자 뭔가 모를 불꽃이 튀었고 1518년 제르멘은 딸 이사벨을 출산하게 됩니다. 페르난도 2세가 1516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제르멘이 낳은 딸이 페르난도의 딸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제르멘은 자신이 낳은 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1519년 이 카를의 측근인 독일 귀족 요한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은 제르멘과 카를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의 결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제르멘과 결혼한 요한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사망을 했고 1526년 제르멘은 칼라브리아의 귀족 페르난도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제르멘은 1538년에 사망을 했는데 자신이 낳은 딸 이사벨이 카스티아 왕국의 공주이며 위대한 왕의 딸이라는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카를이 스페인에 처음 왔을 때 스페인 사람들은 카를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알람브라 추방령 이후 인종적 차별주의와 종교적 단일주의가 득세하고 있었는데요. 스페인에서 자라지 않은 카를은 외지인처럼 보였고 또 스페인 왕보다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수장 역할에 더 충실한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카를은 스페인과 아메리카의 고위 관리직을 임명할 때 프랑드르 사람들을 기용하려고 해서 불만을 사기도 했는데요. 실제 스페인 밖에서 자란 카를의 관심사는 또 스페인 밖에 있기도 했습니다.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시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래서 영토 관리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스페인 국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인 겁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었으니 1520년 4월 카를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기 위해 스페인을 떠나 있는 틈을 타서 카스티아 도시민 연합이 꼬모네로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들은 성에 갇혀있는 후아나를 왕으로 옹립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카를이 없는 사이 군사령관으로 톨레도의 후안 데 파디아가 임명되어 이 반란을 막고 있다가 1522년 7월 카를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1526년 톨레도에서 반란군 주모자들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 스페인에서의 카를의 지위는 굳건해지게 됩니다. 카를은 자신이 스페인을 비웠을 때 반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독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오스트리아 대공직을 물려주고 황제의 대리인으로 임명해서 독일로 보내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자신보다 더 지지를 받고 있는 동생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텐데요. 페르디난트는 독일어를 배우고 독일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된 카를은 하루빨리 혼인을 해서 후계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국가적 이득이 있는 이 혼인 상대를 찾고 찾다 보니 잉글랜드의 메리 공주, 그러니까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딸 메리가 신부감 후보가 됩니다. 아라곤의 캐서린이 카를의 이모이니까 메리와 카를은 이제 이종사촌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결혼에는 장애가 있었으니 캐서린이 많은 유산 끝에 늦둥이 메리를 낳았기 때문에
카를이 21살 때 메리는 고작 5살이었던 겁니다. 5살짜리와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약혼을 하고 메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카를이 만난 여인이 있는데요. 뭐 카를이 정보로 삼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떤 여인을 만나 짧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요안나 마리아라는 여인인데요. 카를과 그녀의 만남은 유쾌한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카를이 플랑드르에 방문했을 때 마침 축제 기간이었는데 축제를 구경하다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 요안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겁니다. 요안나에게 반한 카를은 그녀의 집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 마침 요안나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옷을 다 벗고 눈을 감고 있는 상태였죠. 카를은 요안나가 일부러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수줍어하는 모습이 참 귀엽군 하며 그대로 그녀와 동침을 했는데요. 사실 그녀는 정말로 잠이 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카를이 요안나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시종이 미리 이 요안나를 준비시키면서 진정제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했는데 요안나가 그 음료를 마시고 정말 잠이 든 것이고 이후 잠이 깬 요안나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된 요안나는 1522년 8월 딸 파르마의 마르게리트를 낳게 됩니다. 자, 이후 카를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난 메리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다른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526년 3월 26살의 나이로 포르투갈의 후안 3세의 여동생 이사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사벨은 카를의 할머니인 이사벨라 여왕의 딸 마리아의 장녀인데요. 그러니까 또 카를과는 사촌간인 것이죠. 보시는 초상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벨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23살의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카를. 두 사람은 금술이 매우 좋았다고 하고 세 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왕위를 이을 펠리페 그리고 딸 마리아와 후아나를 낳게 됩니다. 이사벨은 남편인 카를이 전쟁터에 나가거나 다른 영토를 다스리기에 여념이 없을 때에도 스페인에 섭정이 되어서 스페인을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섭정의 역할을 잘 해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각별한 부부애를 자랑하면서 서로를 아꼈는데 1539년 이사벨이 임신 3개월로 아이를 유산한 후에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사벨의 나이는 36세, 아직 젊은 나이였었죠. 카를은 아내의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두 달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아내의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당시 12살이었던 큰아들 펠리페가 어머니의 장례를 주관했다고 합니다. 카를은 아내 이사벨이 사망한 후에 재혼을 하지 않고 아내를 기리는 의미에서 항상 검은색 상복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아내 이사벨의 초상화를 보며 아내를 그리워했다고 하네요. 베첼리오 티치아노가 그린 이 카를의 초상화를 보시면 카를이 검은색 옷을 입고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를 잃은 이 카를의 슬픔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프랑스와 카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12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에게 조공을 바쳤던 굴욕적인 관계였고 뒤이어 프랑스의 국왕이 된 프랑스와 1세는 프랑스의 북쪽과 남쪽 동쪽이 모두 이 카를이 통치하는 나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통해서 유럽 진출을 꿈꾸던 프랑스와는 1519년 막시밀리안 1세가 사망을 하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사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는 1438년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의 후보자에게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카를이 황제가 되는 것이 순리이긴 했죠. 하지만 선제후 7명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결과를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를은 아우크스부르트의 금융가인 푸거의 지원을 받아서 그의 돈으로 막대한 뇌물을 써서 선제후들을 다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고 1520년 10월 22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에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는 이제 탈출구는 이탈리아를 통해 지중해로 나가는 길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 카를과 프랑스와는 이탈리아 주도권을 두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525년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의 파비아성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카를 5세 역시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를 침입한 프랑스를 그냥 둘 리 없겠죠. 프랑스와 1세와 카를의 대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는 카를이었죠. 프랑스와 1세는 포로가 되어 마드리드로 끌려가 요새 감옥 알카사르에 갇히게 됩니다. 프랑스와는 흑인 노예로 위장을 하고 탈출 시도를 했는데요. 바로 잡히게 되었고 카를은 프랑스와가 탈출 시도를 했다는 소식에 기독교를 믿는 신사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프랑스와 1세는 카를에게 이탈리아와 부르고뉴에 대한 영유권 등을 양보한다는 굴욕적인 마드리드 조약에 서약을 해야 했고 자신의 두 아들을 볼모로 내어주고 프랑스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굴욕을 겪게 된 프랑스와는 훗날을 기약하게 되는데요. 다시 복수할 날을 기다리던 프랑스와 1세는 조약의 약속을 깨고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날 카를과 협력을 했던 잉글랜드의 헨리 8세는 스페인이 지나치게 강대해지자 스페인을 경계하며 다시 프랑스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또 카를의 막강한 권력에 반감을 가진 클레멘스 7세가 교황이 되면서 혼약 동맹을 결성해서 카를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카를은 교황에게 크게 분노를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지구상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피를 흘릴 생각을 하십니까? 교황의 이런 행동으로 내가 이 오스만족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거나 이단을 억누를 수 없게 되었으니 교황은 기독교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셈입니다. 카를은 이렇게 교황을 비난하면서 만약 교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버지가 아닌 일개의 붕당의 두목으로 볼 것이며 목자가 아닌 강도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회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위협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27년 카를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교황을 응징하기로 결심을 하고 로마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